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네, 안녕하세요. 2부 미래과학 퀴즈의 사회를 맡은 이관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과학자가 아니고요. 과학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학 옛날 이야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서 강연을 해주신 이제 과학자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오늘 그 미래보고서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여러모로 좀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떨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2부에서 다루는 주제들 인류세, 초인류, 초지능 이 셋 다 아주 최근에야 거론되기 시작하는 개념들, 신조어들입니다. 비밀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실 네 분의 과학자분들 중에서 두 분은 인류세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다라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인류 자신도 좀 변하고 인류의 영향이 좋든 나쁘든 다각도로 커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짐작이 듭니다. 얼마 전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이제 출판하신 유발 하라리 씨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과거에 비해서 전례 없는 건강과 번영과 평화를 달성해가고 있고 곧 우리 인류는 불멸과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 제목대로 우리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저분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이 자꾸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미래 보고서를 이제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과학자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예, 사실은 사전 미팅 때 좀 뵌 분들이라 제가 좀 떨림이 좀 가라앉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익숙할수록 좀 덜 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 좋은 말씀들 해주신 분들이라 친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조성배 교수님, 그 옆에 멀리 미국에서 오늘을 위해서 날아오신 비열 교수님, 그 다음에 안진호 교수님, 그리고 바다를 건너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멀리 부산에서 올라와 주신 고영배 교수님. 죄송합니다. 연습할 땐 떨지 않았는데요. 긴장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 이름을 제가 막 뒤섞고 있네요.
예, 사과드리진 않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사과드릴 일이 있기는 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평소에 이런 과학자분들이 싫어하실 일을 제가 억지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생태인데요. 제가 퀴즈 질문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무조건 OX로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권 안 되고요. 답변 거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모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무조건 O하고 X입니다. 이렇게 좀 다소 이제 무례한 이제 요구를 드리는 이유는 과학자분들께 미래에 당신 분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엽주면 대단히 복잡하게들 말씀을 하시거나 조건들을 잔뜩 다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얘기가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세 가지 키워드 인류세, 초인류, 초지능 이 모든 분야에 걸친 전문가는 아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모셨지만 아마 이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또는 그래도 비교적 관련 있는 분야를 공부하시는 이제 지식인으로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그거부터 말씀 보여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따로 해명할 시간을 잠시 이제 드리겠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도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을 이제 외치는 동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실 때 답이 O겠거니 X겠거니 한번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채점 안 하니까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구 전체 환경이 과연 인류세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거대하게 변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냐 X냐? 하나 둘 셋. 저는 헷갈리지만 일단 이렇게 찍겠습니다. 두 분 두 분 딱 X와 O로 이제 나뉘었네요. 예, 일단 먼저 오늘 강연을 듣고 보면은 인류세 이거 정말 위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대열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안 설득당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뭐 지질하게 돼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류세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을 그렇게 명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먼 훗날 후손들이 보기에 지층을 조사했을 때 거기에 과연 오늘날 인간의 행위에 따른 그런 어떤 증거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만 그때 가서 비로소 인류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짜 X를 든 이유는 앞으로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어두운 그런 그 과거였다는 그런 느낌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그런 바람이 더 강했어요. 과학적인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서의 바람하고 막 뒤섞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안진호 교수님께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이제 이런 회의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질학자 분들이 인류세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그 지질학적 기록이라는 게 꼭 암석에 보존된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질 시료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빙하가 될 수도 있고요. 호수 퇴적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하 같은 경우에 1년에 수 센티미터에서 1미터까지 쌓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매년 그렇게 쌓이니까 충분히 최근의 사건까지 다 기록할 수 있죠. 아까 보셨다시피 빙하 코어 자료에서 우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지질 기록으로 볼 수도 있고요. 50년대 후에 있었던 핵실험을 통해서 빙하라든지 호수 퇴적물에 보면 방사성 탄소가 굉장히 많이 농집된 게 특정 층에 보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류세는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 다만 그거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정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가장 저 같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오해 가장 밑바닥에 깔린 건 지질학 하면 이제 돌을 다룬다라는 이제 인상이 있는데 그렇게 좁은 분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신 셈입니다. 조성배 교수님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X이신가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 답변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근데 사실 요즘에 날도 덥고 이게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세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콘서트 와서 강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문제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 역사에 옛날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막 호들갑 떨고 하던 일들도 후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번 변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인류세까지는 아니었으면 하는 답은 이게 희망 섞인 그 X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아, 뭐 우리는 살면서 희망을 뭐 떼어놓고 살 수는 없긴 한데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꾼으로서 보건데, 예, 맞아요. 옛날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는 진짜 하찮은 일인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심은 못하겠는 게 옛날에는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가 결정적인 시기였다라는 것도 있으니 좀 불안을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좀 각도를 달리해서 고영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지질학자분들이 시료 분석을 통해서 뭐 지질 시료 가지고 인류사가 시작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으신데 생물을 하시는 분으로서 인류사에 찬성하게 된 계기는 그런 개념의 신빙성을 더 부여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우리 인류가 이산화탄소 외에도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이제 인공 물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제 해냈으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든 기록에 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류가 보면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의 멸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매머드 같은 그런 대형 포유류들이 멸종한 이유가 대부분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그런 정도의 덩치 있는 포유류들은 다 멸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산에 뭐 늑대나 호랑이 같은 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생물종도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를 시켰으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도 또 화석 기록으로도 또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래도 인류세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아까 말씀하신 누대, 대기, 세 중에서는 좀 작은 변화이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저지르는 짓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인류세 정도의 작은 변화 정도면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변화는 없겠죠? 안진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까도 설명 소개됐습니다만 여섯 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인류세가 아니라 인류대로 바뀌겠죠. 예, 그런 일은 뭐 안 일어나기를 바라야겠죠. 예. 아, 그래도 이제 지질학적인 시기니까, 예, 예, 뭐 제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일이니까 잠시 잊어버리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옛날 이야기만 신경 써도 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게 무척 기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이제 고민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자신 몸의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흥미롭게 이제 본 이야기들 중에는 이번 세기 들어서 이제 진행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150세에 도달할 거다. 아유 말도 안 된다. 150세는 무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의학자분들 뭐 관련 의학자분들께서 2100년까지 인간 수명 150세를 도달할 수 있다 아니다 논쟁하다 못해 이제 내기 거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걸 보면 더군다나 이제 그 내기에 아주 정색하는 미국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야 저게 진짜 가식적인 일인가 싶은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고 저로서는 흥미롭지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셔다 놓고 예 곤란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건을 좀 달죠. 2100년까지 인류 평균 수명 150세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 거의 다 이제 오네요. 근데 흥미롭게도 생물학 하시는 고 교수님만 X예요. 좀 더 장난을 쳐보죠. 죄송하지만 그러면 인류 수명 150세를 도달하는 걸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예, 이거 예, 아, 좀 짐작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좀 예, 내려주십시오. 모순적인 결과죠.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다. 예, 우선 안진호 교수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뭐 워낙 뭐 생물학적 기술이 발전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행복할 거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할 거라는 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사회적 또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성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또 왔다 갔다 한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제 대답은 아까 세모하지 말라 그러셔서 세모 안 했는데 세모입니다. 요즘에 뭐 과학기술 발전되는 거 보면 수명 확실히 확 늘어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주서 들은 거 보면 뭐 대충 생물의 그 수명이라는 게 대충 성장 기간 곱하기 한 6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다 요즘에 의학 기술 조금 MSG 치고 이러면 한 뭐 150살까지도 억지로 살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한 5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막 부속이 막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긴 살 것 같은데 20대 팽팽한 아주 생생한 몸으로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오래 살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꼭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저는 예, 그 세모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은근히 좀 속에 찔리는데요. 제가 비실비실 50년을 살아왔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비실비실 앞으로 100년 더 산다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하습니다. 사실은 청중 여러분들로 보셨듯이 저도 좀 모순적인 답변을 했어요. 오래 못 살 것 같다. 근데 오래 살면 좋겠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료 기술만 발달한다고 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 건가 하는데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까 뭐 지구세 나올 만큼 지구 온난화 심각하고 환경이 막 달라지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이제 뭐 각종 재난이 나오겠지만 과거에 사람들의 역사를 들여보면 그렇게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나오면 그 시기에 꼭 전쟁이 일어나요. 뭐 내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인종청소라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수명이 과연 늘어날 건가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길게 살게 된다면 그런 끔찍한 일은 좀 덜 일어나는 사태가 될 테니 좋기는 하겠다. 근데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못 살 거다라고 생각을 표현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왜 150세설에 의문을 제기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분은 그래도 150세까지 사는 분도 나올 거다 하면 오를 하겠는데요. 이건 평균 수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세까지 산다면 어떤 분 막 200세까지 사는 분도 나오고 그래야 이제 평균 수명이 150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꼬마 선충이라는 조그만 벌레에서는 실제로 수명이 두 배로 늡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더 복잡한 뭐 생지로 가기만 해도 한 수명이 한 30% 정도 늘긴 하는데 그 이상은 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하고 가까운 원숭이도 뭐 그렇게 수명이 많이 늘지 않아요. 복잡해질수록 이제 수명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는 다 어떤 걸 목적으로 한 실험이었냐면 수명을 최대한 늘려보자고 한 실험이 아니고요. 그냥 수명이 어떻게 조절되는 거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를 어떻게 했던 수명이 요만큼 늘었다. 그 다음 B라는 유전자를 어떻게 했던 수명이 요만큼 늘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생각은 그럼 A라고 B를 다 만져버리면 더 수명이 더 늘지 않겠냐인데 우리 같은 연구자들은 A하고 B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식으로만 집중을 하죠. 근데 이제 최근 구글에서 이제 벤처 기업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수명을 최대한 늘려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는 이제 예쁜 꼬마 손충의 수명을 두 배 늘린 신시아 캐논이라는 연구자랑 다른 수명에 관련된 연구자들 다 끌어모아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다시 O로 바꿀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X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할 만큼 오래 살기는 힘들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뭐 희망적인 예측일 수도 있겠네요. 뭐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대열 교수님은 이제 역설과 거리가 멀게 둘 다 O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가장 이제 일관적인 일관된 생각을 표현해 주셨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인간보다 오래 사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죠. 뭐 소나무도 그렇고 거북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렇게 인간처럼 일찍 죽는 그 조기 생명 일찍 비교적 짧은 그런 생명체의 잠금세를 풀어서 수명도 늘어나고 노화도 방지되는 그런 일이 저는 조만간 발생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도 좀 다른 직업도 가져보고 싶고 취미활동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많아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잃었습니다. 예, 그럼 미래의 우리 각자의 수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희망을 품거나 뭐 희망의 내용 각자 이제 좀 다르긴 하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든지 기어코 오래 살아서 즐겨야겠다라든지 개인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상으로 넘어가서 우리 자손들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